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입니다. 제가 옥상을 한 열흘 만에 올라왔어요. 좀 많이 아파가지고요. 자랑할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그럴까요? 단속도 못하고 왔더니 궁금해서 왔어요. 비도 오고 또 비가 그치면 떼학볕에 어떻게 지내나 하고 와봤더니 그냥 물은 다 뺐어도 그럭저럭 이렇게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애들 있고 또 뭐 어이없이 간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하우스 안에는 덥긴 해도 이렇게 완전히 마탱이가 간 애들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나가볼게요. 꽃들도 잘 있어요. 보면은 피고지고 얘는 주황색인데 입장도 좀 이렇게 틀릴까요? 똑같은 아보틸론이 그죠? 이건 녹색 이거는 다크 쪽에 가까운 진한 그린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황색 꽃, 이거는 흰색 꽃인데 이거는 계속 피고지고 해요. 피고지고 하고 그냥 이런 애들은 외려 그냥 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대로 잘 있고 하는데 이렇게 꽃들은 잘 있잖아요. 대기롱.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풀인가? 풀떼기인가 하고 뽑아버리려고 했더니 이게 작년에 제가 에루살렘 체리, 에루살렘 앵두, 뭐 옥천 앵두 이러면서 그 동글동글하게 생긴 앵두 같은 고추 있잖아요. 그 옥천 앵두, 에루살렘 체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에루살렘 앵두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씨앗만 열리면 익으면 그냥 여기 화분에 어디든 내가 손으로 쑥쑥 그냥 집어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크는 시기인가 봐요. 하우스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진작 저게 다 저기 이미 열려서 나오는데 여기서 크는 애들은 이제 이만큼. 그리고 이거 제가 옛날 선인장과 그 다육식물인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우린 거의 잊어먹고 있었다 했더니 하와이 가서 이게 있어서 제가 옛날이 그리워 다시 한번 키워볼까 그랬는데 와서 잘 커지고 있고요. 얼마나 날씨가 변동이 심했으면 국화가 나오다가 막 익었어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제가 다 따고 있어요. 국화가 막 필려다가 그냥 날씨에 졌나 봐요. 너무 비 오다가 그 뒷날은 그냥 사람 잡아먹을 듯한 땡볕에다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이거는 꽈리인데 아직 꽃은 열렸는데 아직 꽈리는 아직 하나도 안 맺혔어요. 그리고 이거 아스파도 좀 일찍 피었거든요. 이게 일찍 피었는데 지금 이게 꽃인 건지 아니면 꽃이가 따로 더 있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꽃인가요? 꽃이 지고 이렇게 요런 색에서 요런 아스타에서 요렇게 바뀌는데 이게 꽃이 맞나요? 꽃이 맞으면 이걸 제가 이렇게 좀 받아놔야 될 것 같아서 꽃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보세요. 그죠? 꽃이 받을게요. 웃기네.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고 그러고 있어요. 맨날 그러죠. 다육맘들은. 저번 날에 약을 쳤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병충해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또 비 온다고 그래서 비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균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는 다 뜯어버리고 위로 올라가서 꽃 피워라 시원하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스타도 한 그루 작년에 한 그루인지 씨앗이론지 모르겠는데 계속 옆으로 이렇게 번지고 또 새로운 애들이 나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 구절초, 쑥부쟁이,
그리고 이제 우리 다육이들이 제일 힘든 과정이 있는가 봅니다. 뭐 어떤 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루돌프인데 루돌프가 이따구로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참. 아니 어쩜 루돌프가 이렇게까지 맛이 가버릴 수가 있지? 이거 몇 년 묵은 건데 이렇게 가버리는 게 우습네. 간 건 아닌 것 같고 밑으로 다 뿌리가 고사된 것 같으니까. 아 근데 지금은 막 이걸 어떻게 해서 커팅해서 막 뿌리를 어떻게 박고 막 이러는 게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그냥 놔두고 보려고요. 이제 죽은 놈 죽고 산 놈 살고 뭐 가는 건 내비두고. 다육이가 꽃 키우는 것보다 다육이가 훨씬 힘든 올해가 그러네요. 올해가 꽃보다 다육이 훨씬 힘드네요. 다육이는 이제 그만 장만하는 걸로 그냥 있는 거 간수 잘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올해는 진짜 비가 오고 하루는 뜨겁고 비가 오고 하루는 뜨겁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 안 맞고 바람 잘 통하게 해놓은 그런 데서도 다 꼴랑꼴랑 맛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사람도 이렇게 살기 힘들고 죽겠는데 얘네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러 오면 그냥 어처구니 없이 말이 안 나온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미치죠? 그래도 사람이 더 건강해야 되니까. 아이고 그렇게 가을이면 이뻐질 줄 알았던 애들이 맛이 가고 있어요. 요 완전히 웃긴 애들이 많아요. 어처구니 없네. 그나마 이제 뒤늦게라도 여기에다 넣어놓은 애들이 잘 있긴 있는데 이 라울 대품도 엄청 오래된 건데 이번에는 아마 싹 꼽아서 분갈이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상했어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런 다육이들도 그래도 근근히 버티고 있네요. 그런 대신에 제가 선인장 매력에 빠졌어요. 선인장들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선인장들이 훨씬 강하고 오늘 하천 여기 이곳 날씨는 이렇게 좋습니다. 바람은 아주 산들산들 너무너무 시원하게 불어주고요. 매일 이런 날씨만 같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하와이에서 나를 따라온 이게 이제 얘가 이렇게 잎이 커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석화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분재처럼 제가 이제 키우려고 꽃도 예쁘게 기다려주세요. 이 꽃도 이만큼 더 요거보다도 적은 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몸을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이런 걸로 재미가 바뀌었어요. 꽃보다 이제 이런 식물 다육이보다 다육이는 내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가는가 봐요.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쓸데없는 주저리 많이 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요즘 한번 아프면 낫지가 않아요. 2주는 막 기본, 한 달도 기본, 두 달까지 간다고 그러니 주사약을 맞아도 낫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